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끝이네요. 2020 아듀. 연말이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 사진을 찍으러 다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12월 그죠 31일 마지막 날이 이제 피크. 네. 그럼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다녔던 일출 명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출 장소를 보러 고고고.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가 나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일출 명승지인 제주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광측이 해변입니다. 연중무휴 사진가들이 찾는 곳이지만 특히 새해가 되면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 소망을 빈답니다. 새해엔 부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저도 빌어봅니다. 성산일출봉 옆에 있는 섭지코지에서 바라보는 아침 풍경도 매우 멋지니 기회가 되면 촬영해보세요. 제주 남쪽 해안에서도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삼방산 옆에 있는 형제섬 일출이랍니다. 형제섬은 성산 일출봉과 마찬가지로 사시사철 일출을 촬영할 수 있어 계절 구분 없이 사진가가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제주 일출을 잘 보셨나요? 이제 육지로 올라갈게요. 부산에는 일출 명소가 많은데요. 먼저 기장 오랑대 공원에서 바라보는 일출 풍경이 좋답니다. 오랑대 공원에서 조금 올라오면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만들었다는 젖병등대가 있는데요. 이곳 젖병등대 일출도 좋으니 촬영해보세요. 기장을 벗어나서 30여 분 올라오면 진하 해수욕장에 있는 명선도가 있답니다. 이곳 일출 풍경도 전국의 사진가가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이 계절엔 멸치잡이배들이 새벽에 출항할 때가 많은데요. 행운이 겹치면 일출과 함께 촬영할 수 있답니다. 진하에서 1시간여 운전해서 올라오면 경주 봉길리에 있는 바닷속 문무대왕릉이 있는데요. 갈매기가 늘 있는 곳이라서 갈매기와 함께 일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문무대왕릉에서 위쪽으로 포항까지 오면 또 다른 일출 촬영 고민 포인트가 있답니다. 바로 호미곶 상생의 손을 넣어 촬영하는 일출 풍경인데요. 새해 1월 1일 새벽엔 엄청나게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참고하여 촬영하세요. 이제 강원도로 가볼게요. 강원도는 포구마다 모든 일출 풍경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요. 그 중에 삼척 추암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일출 풍경이 유명한데 촛대바위에서 많이 촬영한답니다. 그리고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도 이 계절에 촬영하기 좋으므로 찾아가 보세요. 새해 1월 1일에는 인파가 엄청나다는 것을 역시 참고해야 한답니다. 강원도 북쪽으로 가면 하조대와 낙산사에서 바라보는 일출 풍경이 좋으며 속초 위쪽의 공현진에서 바라보는 옥바위 일출 풍경도 사진가가 많이 찾으니 참고하세요. 숨가쁘게 제주와 동해를 거쳐왔는데요. 내륙에선 덕유산 새해 일출을 촬영해보세요. 새해 아침엔 새벽부터 곤도라를 운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 새해에도 곤도라를 운행하는지 확인 후에 찾아가세요. 서해는 일몰 풍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출 명소도 있답니다. 태안반도 안면암에서 촬영하는 일출이 좋으며 전남 솔섬에서 바라보는 일출 풍광과 여수 무술목 해변에서 촬영하는 일출 풍경도 좋으니 방문해서 촬영해보세요. 이제 수도권에서 촬영 가능한 일출 풍경을 소개할게요.
먼저 영종도 석상 곳에서 바라보는 인천대교 일출이 황홀하니 촬영해 보세요. 석상 곳에서 5-6분 거리에 있는 용유도 거장포 선착장에서 매도랑 위로 올라오는 일출도 좋답니다. 서울 서남쪽에 있는 소래 일출도 사진가가 많이 찾는 일출 명소이며 소래 옆에 있는 미생의 다리도 아침 풍경이 좋은 곳이랍니다. 서울 안에서도 은봉산 팔각정, 안산 봉수대, 아차산 해맞이 광장 등 일출 명소가 많은데요. 한사형 TV가 있는 여의도 인근 선유도 공원에서 바라보는 일출도 인상적이랍니다. 지난날 새해 아침에 여의도 위로 떠오르는 일출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끝으로 촬영 팁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방영한 일몰 명소에선 태양을 프레임 속에 정면으로 넣을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일출 촬영할 때 나타나는 명암 조절에 관한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지평선과 수평선 위쪽의 하늘은 명도가 밝고 아래쪽은 매우 어두워서 위쪽은 노출 오버, 아래쪽은 노출 부족으로 실루엣처럼 나오기가 십상이랍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이 아래 위 명도를 조절하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는데요. 보완은 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소재가 홈이고 풍경과 같을 때는 그라데이션 필터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초보 사진가의 경우 렌즈 앞에 그라데이션 필터를 부착하는 일도 불편하답니다. 일출과 일몰 촬영할 때 그라데이션 필터를 활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 촬영 메뉴에서 JPG가 아닌 RAW 파일로 변경해서 촬영하면 이미지의 색정보가 JPG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파일 보정 과정에서 어두운 영역을 대부분 밝게 할 수 있답니다. 사진 속 안부가 순차적으로 밝아지는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전국의 일출 명소 잘 보셨나요? 연말연시를 보내는 동안에 한사형 TV에서 방영한 일몰과 일출 명소를 참고하여 좋은 사진을 많이 촬영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새해 1월에 가볼 만한 사진 여행지를 소개할 예정이니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 여행을 하는 한사형 TV 지금까지 라오나제 그리고 자몽이었습니다.